도토리 함부로 주워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나무에는 형형색색 열매가 맺히는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노란 은행부터 뒷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밤과 도토리까지 이 시기에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열매들이 유독 많은데요. 그런데 산에서 발견한 도토리를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 단풍 구경을 위해 산행을 나선 두유와 친구들. 산 중턱에서 도토리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람? 두유와 친구들은 나무를 흔들어 떨어진 도토리를 신나게 줍기 시작했죠. 잡았다, 요놈! 두유와 친구들이 도토리를 채취한 방금 그 산이 만약 국립공원이었다면? 잡았다, 요놈! 에잇,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던 도토리를 주워가는 건 괜찮겠지? 잡았다, 요놈! 도토리만 주웠을 뿐인데 두유와 친구들은 왜 처벌을 받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산에서 자라는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토리, 밤과 같은 열매는 물론 나뭇잎, 목재, 토석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한다면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돼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장소가 산림보호구역이라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산물에 주인이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나는 도토리나 밤 등의 열매는 야생동물에게 아주아주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겨울잠을 준비하는 야생동물들에게 가을철 열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가끔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민가로 내려오는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각종 임산물을 사람들이 채취해가면서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완전히 자라지 않은 식물들을 케어가는 것은 그 식물의 씨를 말려버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이색 저금통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숲이나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를 모아 담을 수 있는 도토리 저금통입니다.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저금통은 지난 몇 년간 전국 방방곡곡 숲속에 설치됐다고 하네요. 도토리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잘 알겠죠? 산에서 발견한 도토리, 죽지 마세요. 동물들에게 양보해주세요.